그리고 지금 사실은 그 아까 귀 모양을 보셨잖아요. 이걸 굉장히 형상화한 그런 일종의 상징물이라고 할까? 그게 지금 사실은 아직 제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쯤이면 여러분들이 그것도 보시게 될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김정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듣는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이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민들의 마음을 듣고 이해하고 그것이 좋은 행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이웃 간에 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듣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민청의 화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동하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들어가시게 되는 이 군기시, 그러니까 군기라는 말이 옛날 여러 가지 군사적인 무기들을 제조하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사를 서울시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파다 보니까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지금 남기게 된 건데요. 서울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이 사대문화는요, 조선 왕조 600년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땅만 파면 무조건 뭐가 나와요. 말씀드리면 로마 유적 이상 된 것이다. 근데 아쉽게도 너무 그동안 이런 걸 파헤쳐서 다 없애버렸는데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건 남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땅바닥에 지하에 다양한 이 질그릇 종류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큰 암석들이 있는데 이 바위들이 바로 그 당시에 건물 틀을 확인해 줄수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요. 여기에 화살촉 더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촉을 전문적으로 그 당시에 제조를 해서 아마 모아놓던 것이 저렇게 더미체로 남아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발견했고요. 근데 본래는 이 조선시대의 그 군기시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프레스센터가 본 건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는 여러 부속 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기 프레스센터를 건축하기 전에 제대로 발굴을 했다면 훨씬 더 많은 무기류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우리가 발굴하면서 발견하게 된 여러 가지 자기류가 있습니다. 청자 상간 화분도 있고요. 이미 이것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문화재가 될 정도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 현장에서 다 발굴이 됐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실 때 한번 제대로 돌아보시도록 하시고요. 또 심지어는 좀 밑으로 내려가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게 이제 청계천 물길과 보안 석축이라는 것인데 이제 그 정동 지금 시립미술관이 있는 거기에서 발원을 해서 덕수궁을 거쳐서 이렇게 물길이 흘러왔던 겁니다. 이게 청계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동만 해도 이미 조그마한 언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옛날에는 나무나 숲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발원을 했던 것이죠. 이게 물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가는 쪽 요거는 이제 작은 아마 골목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 프레스센터 군기시 본 건물로 연결되는 곳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발굴된 당시에 이 자기류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돌들은 전부 당시에 이 집터에 그 흔적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 당시의 지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어떤 땅이든지 간에 계속 이제 퇴적이 되면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다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나이트를 보면서 나무의 여러 성장 상황의 스토리를 알수 있듯이 이걸 잘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뭡니까 어떤 지질의 형성사라든지 또는 문화유적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네, 여기 보시면 여기서 발굴된 최고의 유물이 바로 이 불랑기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랑기포는 이게 자포, 이게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게 자포고 이게 그 모포 여기인데 이 안에다가 그 포탄을 넣어서 불을 붙여서 이게 펑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유럽에서 중국 명나라로 그리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전래된 그러니까 이게 거의 1500년대 그러니까 임진란 이전에 이미 우리가 이런 대포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제작하고 이렇게 공급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시에 여러 가지 이런 포탄 종류 천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미 벌써 이렇게 많이 제조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저건 아마 제조하다가 이게 뭉쳐져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발굴이 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에는 화살촉이 저렇게 뭉쳐져 있었던 그런 곳이었고요. 이게 전부 화살촉입니다. 이게. 예. 대단하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런 문화유적들을 저희들이 제대로 발굴하고 보존하면 서울시도 로마 못지않은 그런 역사도시로 저는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년 계획을 세우고요. 앞으로 건물들도 일정한 그 높이 이상으로는 못 짓게 뭐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안에 발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서울시 신청사의 아주 현대적인 이런 건물 양식과 더불어서 서울이 역사적 고도였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불랑기, 아까 말씀드렸던 불랑기포, 이거는 보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이동, 오십시오. 네. 아, 제가 너무 빨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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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어요? 네. 네. 제가 발걸음이 좀 빠릅니다. 제가 등산을 잘해가지고요. 평지도 그냥 그렇게 날아다닙니다. 나왔다, 오늘. 아, 도착하셨죠? 네, 부승장님. 네, 들어오시죠. 네. 자, 이제 다음 가는 곳은요. 소리 갤러리라는 곳인데 우리 서울 시민들의 삶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채취한 소리들입니다.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소리 갤러리가 어디 좀. 네. 여기는 나중에 따로 다 소개를 드릴 것이고요. 네, 여기 다 이 작업들을 해주신 분들이 여기 계시네요. 네, 우리 이람희 선생님, 은병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여기는 나중에 다시 드릴 것이고요. 소리 갤러리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빠른군요. 예. 자, 소리 갤러리를 들어가실 때는 조금 이렇게 정성을 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아까 우리 김정재 선생님 말씀하셨죠, 비원장님이 그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시민들의 살아가는 어떤 여러 그 삶의 현장의 소리들이니까요. 조금은 천천히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잘 들릴 겁니다. 제가 무슨 소리 들으셨는지 물어볼 거거든요. 우리 수민이 한번 얘기해 줘. 네,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자, 지금부터 들어가면서 천천히 조금 어둡거든요. 조용히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아마 대충 들으셨을 텐데요. 여기 목소리는 이제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는 소리, 뭐 골라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김포공항 이착륙 소리. 사실 우리 강서구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계시긴 하시죠. 그 다음에 명동성당의 미사 소리도 들렸고요. 그 다음에 뭐 들렸지? 경매하는 소리. 예, 경매하는 소리. 그 다음에 초등학교의 운동장 아이들 노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오셔서 좀 더 조용히 들어보시면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면 안 들리는 소리. 그렇지만 우리 서울 10만 시민들이 이렇게 힘겹게 때로는 또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는 소리들이 다 이렇게 들리게 이제 비행기 소리 들리시죠? 예, 가시죠. 말씀하시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 예, 예. 아, 말씀하러 나오셨나요? 말씀하러 나오신 분 계세요? 아, 그러면, 그러면 잠깐 얘기 좀 늦게 하셔도 괜찮은 거죠? 네. 아,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시민 발언 오늘 왔습니다. 아, 시민 발언, 뭐 어떤 내용인데? 지난 1월, 10월 13일 신청사 개청식 때, 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갖고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됐는데 그게 이제 뭐 조속히 좀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촉구를 하고 네. 그리고 5월 달에 어린이 달인데도 어린이 교통사고 제일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에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뭐 본격적인 걸 좀 이따 하시고요. 네. 어쨌든 어린이 교통사고를 좀 줄이자라는 취지로 시민 성함이 전상훈입니다. 네, 전상훈 선생님 나오셔서 지금 말씀을 하실 텐데요. 이게 바로 시민 발언대입니다. 이게 한 1년 정도 됐고요. 그동안 한 400여 명이 지금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지금 136건은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왜 영국의 하이드파크이라고 하는 공원에 가시면 프리스피치 코너,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서울 시민들 중에 그 누구든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오셔서 말씀하시면요. 저쪽에 가면 TV로 이게 다 녹화되고 또 그것이 계속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전부 다 확인해서 뭐 처리해야 될 민원이라면 당연히 처리하게 되는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는 그 뭐죠 이렇게 북을 쳐서 신문고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즘 아무리 소통이 여러 채널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뭔가 전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시죠. 그럴 때는 여기 오시면 이게 늘 열려있는 곳이고요. 또 앞으로 이 시민 발언대는 예컨대 재래시장이라든지 어디 광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출장도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민들의 살아있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을 생각인데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활짝 라운지로 가네. 어딘지 빨리 안내해볼게요. 네? 이쪽으로. 네. 자, 여러분, 여기가 바로 활짝 라운지입니다. 활짝 열려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여기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여기 장터가 열렸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네. 워크숍 하고 있는데요. 재료비만 받고 오늘 재능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님 너무 수고하시니까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아, 선물 이거 괜찮나? 요새는. 시장님. 네. 그럼 돈을 내셔도 받겠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네. 네. 아,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제 요, 그 주부들께서 평소에 그 비누, 친환경 비누를 공부하시는 그런 모임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이제 만들어서 오늘 판매도 하시고, 네네. 판매해서 남는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듣기도 합니다. 동작구 자원봉사센터에 자원상담가요. 야,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이제 장터가 열렸죠. 그렇지만 뭐 이 공간이야 뭐 뭐든지 신청만 하시면 얼마든지 그 신청에 따라서 열릴 수 있는 그런 장터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예, 좀 이따가 제가, 일단, 예. 아, 네, 좀 이따 오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역시 이게, 아, 갈짝 라운지 1부인데요. 잠깐 올라와 보시죠. 네. 예, 뭐, 앉아보셔요. 괜찮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앉으셔도 괜찮고요. 여기는 그야말로 뭐 시민들이 여기 카페 가서 차 한 잔 그 커피를 갖고 와서 드시면서 책을 보실 수도 있고, 아까 왜 시민들 중에 책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저쪽에 공연을 하면 공연을 볼 수도 있고, 뭐 쉼터로도 활용할 수 있고, 요새는 뭐든지 공간이라는 것이 복합적 다기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육지와 바다 그리고 쪽배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곳이 지금 쪽배 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꿈의 바다를 항해해 가는 겁니다. 너무 괜찮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앞으로 여기 서울, 아니 지금 현재 이미 서울도서관하고도 연결돼 있고요. 또 지하철하고도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 1호선, 또 지하철 2호선, 저 을지로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여기 와서 쉬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자리가 차지 않고 따뜻해서 좋다고 말씀하시네요. 맞습니다. 그런 거 금방 그렇게 딱 알아보시잖아요. 예. 시민들이 뭐든지 편하고 행복할 수 있게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또 이동을 해보실까요? 그리고 특히 여기는 이제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에는 많은 콘서트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끼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누구나 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시면서 위에 천장 둥그런 게 있는 곳에 계십니다. 네, 여기는 오늘 장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아유 뭐 예 신기한 것들이 많네요.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다 직접 만드신 거죠? 네, 이제 이런 공간에서 시민들을 만나게 되니까 좋으시죠? 네. 여러분의 끼를 마음대로, 이게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그죠? 네. 앞으로 정말 저는 서울시가 이런 꿈의 도시로, 네, 일자리라는 게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기 끼를 가지고 장사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아, 그 다음에 여러분, 가끔은 하늘을 들어서 하늘도 보세요. 우리가 절망하고 힘들 때 가끔은 별도 보시고 달도 보시면요, 희망이 샘솟습니다. 지금 이 하늘에는 이게 갤러리입니다. 저희들이 뜬구름 갤러리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45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게 이 스크린에서 서울 시민들의 다양한 이제 모습들이 앞으로 보여질 텐데요. 지금 현재는 주제가 미소, 서울꽃이라고 하는, 여러분 미소를 지어보세요. 다들 한번 웃어보세요. 네. 제가 태국을 가보니까요. 태국의 생산품의 제일 1호가 뭔지 아세요? 스마일 올 더 타임. 그러니까 언제나 웃는 미소. 그게 태국의 최고의 상품이더라고요. 태국은요, 관광객이 엄청 몰려드는 나라입니다. 우리 서울시도 여러분, 웃으면 뭐가 오죠? 복이 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엔 아주 뭐 미소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주 크게 한번 웃어보죠. 서울에 복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뜬구름 갤러리를 우리가 지나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가는 곳이 담벼락 미디어라는 곳입니다. 네. 이 담벼락 미디어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막 뭐라고 글을 쓰면요, 이게 전부 저렇게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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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낙스 테이블인데, 예, 저게 벌써 저기 나타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또 저렇게 표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미디어 앞에서 한번 조금 퍼지 주시면. 여기 보시면 뭐, 예, 지금 현재는 아직 시민들이 낙서한 게 많지 않은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시민들이 쓰게 되면 이게 이렇게 다 나타내고 이게 또 보존이 됩니다. 이게 가만히 있으면 내 얼굴 아닌가? 예. 예. 네네. 네. 뭐, 아빠 사랑해요. 네, 너무 좋죠, 여러분? 그게 또 이게 다 기록으로 남으니까 그냥 낙서해서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표출되고 또 보존도 되고. 이게 아마 한 1000년이 지나가면요. 아, 당시에 서울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꾸고 살았구나. 이런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너무 신기한 곳이죠? 네. 자, 다음 우리가 이동하는 것은요. 도란도란 카페입니다. 여러분. 공정무역 가게인데요. 지구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런 가게입니다. 네. 네, 반가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이제 공정무역, 저 오시죠. 쭉 들어오시죠. 잠깐 얘기 좀 해. 응? 소개를. 네. 그, 네, 다 들어오시죠. 사실 공정무역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 서울 사람들, 서울 시민들, 또 대한민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런 또, 그 고통받는, 뭐 제대로 된 그 물, 미생적인 물을 수도가 없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함께 돕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길은 그분들의 물건을 우리가 팔아주면 지속 가능한 삶이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정무역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서울시라고 그런 인도적인 품격 있는 도시로서 위상에서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정무역 도시를 이미 작년에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공간이 바로 이런 곳인데, 누가 여기 이 우리나라도 이미 공정무역 단체들이 여러 군데 만들어졌거든요. 누가 말씀을 하실래요? 예, 이강백 기사님입니다. 이 공간은요, 공정무역 물품을 판매하고 공정무역 커피를 판매하는 그런 공정무역 멀티샵입니다. 그 하루 3끼를 빠짐없이 3주 동안 먹을 수 있으면요, 전 세계 그 15% 안에 든 부자랍니다. 그러니까 제품은 조금 심각한데요. 우리나라 가시고 그런 도와주는 그런 공간이 공간입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 공정무역을 갖다가 처음 시작해서 이렇게 굉장히 큰 단서를 이루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정무역 가게 지구마을이라고 하는 공간인데요. 저기서 커피를 판매합니다. 공정무역 커피가 다섯 종류 정도 되는데 그 커피가 돌아가면서 판매가 되고요. 이쪽은 공정무역 상품들이, 한국에 있는 공정무역 상품들이 다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건을 구매해 주시는 것이 빈곤을 줄이는 굉장히 그 중요한 실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커피 한 잔, 뭐 옷 한 점, 이게 우리가 제3세계를 돕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공정무역 커피는요, 공짜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잔 하시고 가시고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한 잔씩 하시고. 네. 아, 진짜요? 아니, 자, 우리 좀 위원장님 드리블. 아니, 한 가죠. 아, 제가 드리블. 그렇죠. 예, 예. 안으로 가. 드리블. 어? 시장님. 아, 예. 아, 이렇게.
시장님, 예. 시장님, 예. 질문하냐, 예. 예.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네, 간단히 하시죠. 아니,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이러한 그 판매 공간을 각 구별 타운을 만들어주신다든가 아니면은 돌아가면서 해야지 독점을 하면은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구마다 이런. 네. 예. 아, 이제 앞으로 아마 이제는요 서울시가 하게 되면 다른 지방도시도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아니 그래서 요거는 요거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각 구청 단위라든지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우리 지하철에 그 지하 상가 있잖아요. 거기에 또 30% 정도는 우리가 어떤 공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단체나 그런 기업들에게 우리가 또 자리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서울시의 변화가 이제 그런 것이 많이 느껴질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 확대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로 이제 커피라든지 이런 것만 알고 계신데 저쪽 안으로 들어가시면요. 의류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공예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또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아름답고 편리하고 우리 서울 사람들에게도 딱 맞는 그런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홍정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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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되나요? 예. 이름만. 아, 예. 네. 그리고 그거 들고 네네네. 그립 행사는 안 하기로 했죠. 네. 네. 예. 자, 우리 모두 함께 행복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요게, 아, 알겠습니다. 네. 이거. 시장님, 그, 공정무역 카드 드립하는 기사님. 이렇게 끌리죠. 아, 그렇구나. 예, 예.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예, 예. 이 정도면 됐죠? 박수로.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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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쪽으로 갈까요? 예, 네. 뭐 주시고요. 네. 아, 여기 뭐 지금 정말 핸드 드립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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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영국의 경우에는요. 카페 다이렉트라고 하는 그런 공정구역 회사가 전체 그 커피 시장의 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국 사람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국민인가를 상징해주는 그런 얘기죠. 예. 네, 여기 보시면 예, 아유 벌써 뭐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 커피 한 잔 갖고 여기서 이렇게 드실 수도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너무 즐거우시죠? 네,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이 공간을 돌려드렸다 그러는데 본래 시민들의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 애기들 너무 예쁘네요. 막 돌고 가셔야 되는데 어디요? 아, 근데 달 제가 돌기는 힘드니까요. 네. 네. 아, 떡집이요? 예, 네, 제가 다음에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공정무역 그지 뭐 의류들이죠. 예, 이런 뭐 장난감들도 있고. 예. 자. 자, 다들 오시고 계시나요? 예. 예. 잠깐만요. 네. 네. 천천히 오십시오. 네. 자, 그 이제 다음 가시는 곳은요 시민청 갤러리라는 곳입니다. 아, 예, 시민청 갤러리 여러분 아주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아, 여기는 이제 갤러리니까 그때그때 뭐 행사들이 늘 벌어질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주제는 아, 서울 사람 서울살이. 여러분 서울살이가 반드시 행복하지는 않죠. 너무 힘드시죠 사실. 특히 저도 시골에서 중학교 때 올라왔습니다만 우리 온드라 씨는 몇 년 되셨어요? 10년 넘었어요. 아, 10년 되셨구나. 그러니까
몽골에서 오셨잖아요. 오시면 처음에는 너무 힘드시잖아요. 서울살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힘든 살림 살이를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여기는요, 우리 엄병수 그 감독님이 기획하신 곳이니까 소개를 직접 한번 하시죠. 예, 예, 예. 네. 잠깐 들어오시면. 예, 자, 쭉 예, 들어오세요. 예. 감독님이 조금 더. 예. 그 안으로 들어오시고. 네, 오늘 그 이 시민청 갤러리 첫 주제는 서울 사람 서울 살인데요. 다른 전시하고 다르게 액자가 많이 비어 있죠.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가족들하고 사진을 찍고 그 찍은 사진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그 움직이는 전시예요. 변화되는 전시. 그래서 그 신청을 하시면은 가족 사진을 저 안에서 즐겁게 찍으시고 그 다음에 사진도 가져가시고 전시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변화되는 전시입니다. 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옛날 사진이네요. 옛날 여고생 사진. 저는 그때 남자 학생이었으니까 이런 그 세일러 교복 입은 여학생 보면 참 가슴이 엄청 설렜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이동하는, 변화하는 공간이죠. 왜냐하면 시민들이 채워가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저쪽에서 사진을 찍는 곳이고요. 그래서 시민청 사진관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우리 사진 작가들이 지금 그 무료로 이 작품을 찍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동안 가족사진 못 찍으셨던 분 있죠? 왜냐면 가족사진 알아도요 요새 몇백만원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번 기회에 여기 오셔서 가족사진을 찍으시면 최고의 작가들의 최고의 그 품으로 품격으로 신청은 빨리 하셔도 벌써 3분의 1이 마감이 됐어요. 네, 오늘 가셔서 빨리 하십시오. 네. 네. 그래서 여기 전부 액자들이 있고요. 네, 우리 작가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네. 네, 다 자원봉사해 주시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와, 저도 한번 찍어야 되겠네. 우리, 네, 저는 바빠갖고요. 제대로 가족사진 찍은 적이 없어. 네. 아, 여기 이미 벌써 이런 게 나와 있네요. 아마 여기 이제 흑백을 원하시면 저쪽 뒤에 또 흑백으로 뺄 수 있는 그 인화실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흑백으로도 하실 수 있고요. 네. 네. 부장님, 네. 고사진이 오늘 아침 첫 번째 가족이 와서 찍고 가셨군요. 서울 시민청 대강이. 아, 정말 그러네요. 네. 대가족이다. 와. 그러니까 아마 손자가 둘이고 딸 둘, 아니지, 며느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의 지금 전형적인 가족 구성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옛날 같으면 저는 형제가 7이거든요. 네. 네. 아, 너무 정겹습니다. 정말 옛날 사진, 예, 이런, 예.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의 역사라는 게 이런 공공적 역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가족 한 분 한 분의 역사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게 서울시 전체를 구성하는 거니까.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여유가 조금 되시는 분은 여기 돈 조금 넣어주시면요. 나중에 진짜 돈 없어서 가족 사진도 못 찍는 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찍게 해드리려고 여기 돈 좀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예. 자, 너무 또 즐거운 경험을 하셨고요. 다음으로, 예, 이전할 곳은, 예. 자, 이쪽으로 오시죠. 예. 이쪽으로 오셔요. 물 괜찮아? 괜찮아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오시는 곳은 시티 갤러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자, 천천히 오십시오. 우리 어린이들 앞쪽으로 오고 그래야지 보이지. 네. 시티 갤러리. 본래 사실은 이 전체가 시티 갤러리로 꾸미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서울시의 여러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던 곳인데요. 저는 그것도 물론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앞에 보시는 게 우리 신청사의 그 모델 하우스 같은 곳입니다. 보시면 신청사를 한눈에 다 내려 보실 수 있죠. 네, 앞에 있는 곳이 이게 그 구청사의 일부를 남긴 도서관이고요. 그래서 저 위에 보면 태양광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뭐 신청사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는 있었지만 굉장히 현대적인 건물이고요. 뭐 저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도 처음에는 그게 너무 이상한 건물이어서 반대가 많았거든요. 근데 몇십 년 지나고 나서는 다들 또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좋아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시 신청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그 집에 살고 있는데,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신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뭐 서울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가 있고요. 우리 신청사가 어떻게 처음 지어졌는지 이런 걸 이제 쭉 보여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현대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지금 전체 서울 신청사가 쓰고 있는 에너지의 약 28%는 이 땅에서부터 나오는 지열이라든지 위에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죠. 그리고 태양의 빛을 가능하면 많이 받고 여름에는 덜 받고, 우리 전통 가옥의 왜 처마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렇게 햇볕이 많이 안 들어오게 하고 겨울에는 깊숙이 들어오게 하는 이런 효과를 아마 노린, 이게 사실은 사람들은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은 이제 처마와 같은 그래서 그런 햇볕의 효과를 가장 많이 거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햇볕이 어떻게 더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이고요. 안녕하세요. 그런 제안을 하셨네요. 장애인과 노약자를 따로 한 번 더 투어를 해달라고 우리 시민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 제안해 놓고 있는 게요. 우리 서울시 신청사는 굉장히 그 친장애적인 이런,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배리어 프리. 장애인에게 가장 편리한 이런 곳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동시에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관광객들에게도 장애인들도 관광하기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들도록 제가 특별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한번 할게요. 네, 너무 좋은 제안이시고요. 장애인 관광 스포트. 그것도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서울시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보여드리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것도 좀 더 이제 시민들의 어떤 생각이나 요구를 받아서 이것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그러니까 서울시가 집중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저쪽에는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인지 또 저렇게 시민들이 지적할 수도 있네요. 그런데 좀 전에 뭐 이거는 서울시민 복지 기준과 창업 지원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창업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채무 관리하는 게, 채무를 줄이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우리 수해 방지가 중요하냐? 딱 이렇게 눌러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랭킹이 쭉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서울시가 재미있어 죽겠는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서 졸도에서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도시. 좀 뭐든지 재미있어야 되겠죠. 저기는 또 시민 여러분들이 뭐든지 이렇게 꼭 이런 거는 해주세요라고 제안을 하면 포스트잇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 다음이 먼저 1부 내려가시죠. 내려가십시오. 내가 먼저 간다고? 먼저 내려가시죠. 지금 이제 지하 2층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시죠.
조심하시고요. 네네. 네. 주세 갈까요? 예. 네. 이제,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신 곳이 지하 2층이었고요. 지하 1층이었고, 지금 가는 곳이 지하 1층입니다. 지하 2층입니다. 지하 2층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열려있는 곳이죠.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네,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지금 이제 제가 마이크를 많이 쓸 수 없는데, 저쪽이 바로 결혼식이 진행되는, 이게 바스라홀이죠? 이쪽은 아닌가? 이벤트. 예, 예. 이벤트 홀. 예, 예. 그러면 결혼식 쪽에는, 볼 사람. 예, 예. 자, 여기는 큰 소리 내면 안 되겠네. 예. 자, 들어오세요. 예. 네, 저거 무대가 올라가는 거죠? 예, 예. 네. 아니, 이벤트 돌이. 이벤트 돌이 있고. 네. 네, 네.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제가 이쪽에 있는데. 저는 여기 앉으세요. 앉으시죠, 뭐. 네, 다들 들어오시고요. 저쪽 뒤에 앉으셔도 되고요. 네. 뭐 여기 앉으셔도 돼요. 저처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바스락 홀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바스락 해도 소리가 들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음향장치, 조명장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150명, 뭐 많이 앉으면 한 200명까지도 앉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여기도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행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공연을 할 수도 있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홀과 더불어서 시민들의 다양한 그런 행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름도 잘 지었죠? 바스락 홀. 네. 네. 예. 네. 예. 예. 시장님 아주 철학 시장님이시죠. 예. 그래서 아주 그 아까 이제 결혼식 하게 되는 곳 좀 이따 갈 텐데요. 거기는 아주 조금 더 크고, 이런 공간들이 여러 개 있어서 시민들이 다양한 뭐 세미나 토론회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공연도 가능하니까. 예. 그래도 아마 천만 시민이 사는 곳이니까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청에도 우리가 또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좋으시죠? 네. 네. 아마 이게 집중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저기 어떤 분들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가만히 있어봐. 조리사인가요? 아, 말을 안 하는 분들이구나. 뭐, 다 보면 알지.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또 재밌는 도시의 작은 이벤트겠네요. 네. 다음이 이제 가스라고리고 이벤트로 가는구나. 너무 좋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오시는 곳이요. 이벤트 홀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작은 행사가 가능한 곳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예. 네. 여기도 다양한 형태로, 저, 여기 좀 보십시오. 예. 네. 여기, 자, 여기 보시죠. 오시는데, 예. 네. 너무 많이는 들어오지 마시고요. 예, 네, 우리 부장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요. 예. 네. 자, 이게 이제, 아까 이벤트잖아요. 자, 우리가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잠깐, 이제 가만, 가만. 자, 여러분. 예, 이게 무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여기, 요런 작은 행사들을 또 할 수 있는 공간이죠. 네. 그러니까 이쪽에 가변형 무대도 있고, 예. 아니, 제가 김정기 위원장님 특별히 모신 이유가 있어요. 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음악, 큐!
지난번에 그 서울 광장에 있는 싸이 공연도 있었잖아요. 그런 큰 공연은 물론 밖에서 해야 되지만 또 내부에서는 이런 작은 알뜰한 공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예, 이제 내려가도록 해주세요. 예, 시간이 급하니까요. 네. 다음에 우리 수민이하고 수원은 친구들하고 와서 여기 공연 한번 해, 알았지? 예? 지금 뭐 저런 거 저기 강남 스타일 이런 거 잘하지? 여기 와봐, 한번 해봐. 조금만 한번 해봐. 조금만 해봐. 옳지. 자, 강남 스타일. 자, 시작. 네, 너무 잘하네. 다음에 제대로 하세요. 네. 네. 아, 저 위에도,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뚫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밑에서만 보실 게 아니고 위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아, 저쪽으로요? 저쪽으로. 예. 재밌었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무슨, 언약식, 이제 결혼을 약속받을 그런 언약식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식, 뭐, 이런 행사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소규모 단위에. 예. 자, 계단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는 것이요. 워크샵 룸입니다. 여기는 뭐, 들어보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0명에서 50명, 70명 규모의 다양한 토론회나 뭐 이런 그 워크숍 세미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굉장히 집중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왼쪽에도 네. 여기가 이제 동그라미 방이라는 곳인데요. 같은 그 세미나이지만 또 여기 좀 재밌게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들어오시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이 문도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동그랗게 되어 있다고 해서 동그라미 방입니다. 네. 네. 여기도 뭐 세미나 하면 잘 되겠죠? 네. 네. 아, 저렇게 문이 이동도 할 수 있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전체로 또 쓸 수도 있습니다. 네. 막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여기 많은 그 공간들은 가변형으로 되어 있어서 크게 작게 그때그때 용도에 따라 쓸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또 이게 가변성이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여러 수요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네, 앞으로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다음 이동하는 곳이 아마 오늘 그 예,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가장 중요하고 재미난 곳입니다. 저쪽에는 마이크를 쓰기 힘들죠? 예? 예. 그 여기가 이제 태평홀이라는 곳인데요. 이, 아니, 가세요. 태평홀은 그러니까 옛날 부천사에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아름다웠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일부 살려서 그대로 해놓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둔 곳입니다. 태평홀입니다. 예. 이제 결혼식은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작은 결혼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빌리는 대여료는 10만 원밖에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른 호텔이나 이런 데서 하면 뭐 수백만 원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 결혼하는 사람은 또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분이 이제 오늘 네, 주인공이신데요. 우리가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 헤어지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것은 부부로서 기본을 잘 모르는 상태로 결혼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은 아주 뭐 정말 파뿌리 될 때까지 잘 사실 텐데, 왜냐면
제대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소개를 했습니다. 네. 빨리 하실래요? 아, 예, 아이고. 소개를 했어요. 예, 이미 소개를 했어요. 네. 그럼 입장을 구분해야 되잖아. 아니, 저 부분은 아니에요. 저 부분은 다음 결혼이 있어요. 이미 결혼식 진행 중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 약간 나무 그러면 그거 요거 좀 받아주시고. 시장님만 오셨어요. 아, 네. 네. 아이고.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아이고, 올라가도 되나요? 네, 네. 네,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또 저기 축하드리죠. 예,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도 괜찮나요? 주례는 본래 안 되지만, 이렇게 축하는 할 수 있답니다. 아, 정말 우리 시민청 1호 결혼식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정말 요새 이 결혼 때문에 많은 또 부모님들 고통받고 계신데 이 서울시 신청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결혼할 수 있게 돼서 저도 행복하고 특히 1호 결혼식을 병행하게 된 신랑신부 두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두 분은 정말 잘 사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온 서울 시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천만이 여러분들을 축하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 당연히 아이들도 많이 놓겠죠? 네, 지금 저출산 시대에 몇 명 놓으실 거예요? 팀 가는 데까지 놓겠습니다. 네, 박수 박수 박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많은 서울 시민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정말 좋은 날씨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네. 네, 그럼.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부 측의 이재혜님이 나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재혜님 준비하셨나요?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알미하고 그럼 끝이에요? 예예 그럼 끝이에요. 네. 자 타세요 타세요. 쉬었다가.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시고 계시죠? 예. 조금만 천천히 그럴까요? 예. 뒤에 오시는 분들 연결될 수 있게. 예, 예. 결혼식 때문에 저기 조용히 얘기를 했는데. 예. 자, 다들 오시고 계시죠? 예, 예.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예. 결혼식 너무 좋았죠?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울 도서관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평소에는 아마 이게 문이 열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도서관에서 아까 책 갖고 와서 이렇게 독서할 수도 있고, 예, 그런 공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는 곳이요. 다누리라고 하는 기념품 가게입니다. 네, 어디죠? 요쪽, 요쪽이죠. 제가요? 거의 석관이야. 네. 네. 아까 이제 보셨던 게 여기가 활짝 라운지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대련교 예. 공동 전시 판매장 네, 가누리입니다. 근데 가누리 홍보단이에요? 네, 저희 네. 가누리 대학교 홍보단입니다. 아, 그렇구나. 시장님의 착한 소리 도와주길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앞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예. 자, 들어오시죠. 예. 이쪽에 보시면 전 자, 요거 잠깐 다 들어오시면 들어야 되니까 네. 이쪽으로 쪽에서 그 마이크 드리고 잠깐만 쭉 들어오세요. 네, 다 들어오세요. 네. 자, 여기 네, 다 들어오셔요. 들어오세요. 쭉 들어와 주세요. 뒷분들이 들어오시거든요. 네, 들어오시고요. 지금 이곳이 이제 다누리 가게라는 곳인데요. 그야말로 이제 착한 소비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물건이라도 정말 소기업들 또 사회적 기업들 장애인들이 만드는 그런 물건들 이런 우리가 가능하다면 팔아주면 좋을. 그렇지만 그 물건이 결코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물건들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이렇게 만든 가게인데요. 이곳을 홍보하는 우리 이성원 대학생이에요. 자원봉사로 하는 거죠?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누리 대학교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이성원입니다. 네, 네, 이쪽으로 보시면 화장품 그리고 유아용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방, 액세서리와 지갑 같은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은 저희 다누리에 입점하신 사장님이십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저는 화장품 제품 만드는 게 기술자인데요. 네, 잠깐만 다시. 예, 네, 저는 이 파주 가죽 지갑 만드는 기술자인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그럼 그전에는 공간이 매장이 없으셨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재능, 그럼 굉장히 재능이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그 매장을 낸다는 건 또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서울시 신청사뿐만 아니고 뭐 공원이라든지 또 지하상가라든지 지하도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공간을 드리겠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취지인데요. 그러니까 다누리 가게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재능이 있고 뭔가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공간의 기회를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많이 파시고요. 네. 또 여기 아마 입점하셨다고 하면 이미 이 브랜드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지기 때문에 앞으로 장사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올해는 못 드리니까 네. 한 6개월 안에 이 동대배 나가셔야 되니까 네. 그동안 홍보도 많이 하시고 많이 파십시오. 네, 네. 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은 저희 다누리 대학교 홍보대사들이 추천하는 제품인데요. 저희 옆구리가 시린 겨울이라서 네, 솔로 탈출을 주제로 기획해 보았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솔로 탈출이 왜 이거 보고 솔로 탈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네,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양초 한번 향 맡아보시겠어요? 어우. 네, 향 좋죠. 네. 네, 보통 남자들이 여자한테 촛불 이벤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촛불 이벤트 할 때. 내가 이벤트를 안 해봐서. 아, 이벤트요? 해보시면 덕분에. 네. 촛불 이벤트 할 때 불도 꺼지고, 촛농 때문에 팀 마무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LED를 이용해서 촛농도 안 떨어지고, 절대 꺼지지 않는 제품을 저희가 추천해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왜 물건이 좋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적 기업이나 소기업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물건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상품이라든지 또 이런 좋은 상품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오히려 예, 예, 여기 이제 시민청 아까 왜 여러분 보신 것처럼요. 시민청의 이 그 저 상징이 그 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로고가 들어가 있는 이런 이제 물건들, 이 기념품들을 여기다가 팔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100여 점 품목에 불과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시민청이나 서울시청의 로고가 들어있는 그런 기념품을 계속 만들어내려고 그러고요. 공모를 통해서도 만들려고 그러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게 수천 개 제품이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는 뭐 부분적으로 한 100, 예, 여기는 예, 부분적으로 들어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디자인 태그라고 해서 우리 서울시에는 디자인 재단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네, 그 디자인 재단이
그러니까 수많은 서울시의 아주 그 창의적인 디자이너들의 그 물건들을 이렇게 브랜드화해서 만든 게 바로 디자인 태그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여러분 자세히 둘러보시면 너무 재밌고 아름다운 물건들이 많아서 이런 뉴욕 맨하탄에 가서 매장을 열어도 잘 팔릴 거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한번 꼼꼼히 오셔서 살펴보시면 사고 싶은 물건이 굉장히 많을 건데 혹시 여기 누가 매니저세요? 하나 딱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추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아, 제가 네. 지금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목걸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한국 사람들은 12지사를 지금 다 하잖아요. 그래서 띠별로 해서 목걸이가 아주 귀여운 캐릭터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뱀띠이기 때문에 뱀을 가지고 이제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제 띠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어떤 수호신처럼 해서 지켜주는 기념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 디자인도 좋습니다. 네. 얼마예요? 아, 예, 가격은 좀 이따 물어보시고요. 근데 아니 이렇게 정말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끼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부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보육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보육 시설에 애들 보내고 나서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냥 집에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그래서 뭔가 이런 공예라든지 이런 걸 하셔서 그런 물건을 만드는 자기 개인 회사를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아, 집이 얼마든지 공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거는 저희들이 다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우리 SBA 사장님 와 계시나요? SBA 사장님 아까 보이시던데 혹시 계세요? 네, 이리 오시죠. 제가 우리 SBA 서울통상진흥원 사장님한테 특별히 요청드린 게 서울시 시민이 만들면 무조건 다 팔아라. 이게 제 특명이신데요. 사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저희가 여기뿐만 아니라 신촌, 그 다음에 압구정, 그 다음에 강북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프라인 매장이고요. 저희가 온라인 매장으로 해갖고 여기 매출의 10배를 온라인상에서 스마트폰에서 다 결제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학생들이 저 여러 대학에 모여서 하는 동아리인데요. 이런 데 와서 판매 경험도 해보고 이 판매 경험 가지고 또 창업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반응을 제작자한테 주기 때문에 더 상품을 업그레이드 해갖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지원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고 여기 대학생과랑 같이 얘기했으면 좋은 상품 기획하실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아, 예, 박수 좀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그, 저는 이제 자원봉사자로만 생각했는데 사장님 생각은 뭐냐면 이 대학생들이 여기서 홍보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아, 물건들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는 거죠. 무엇이 부족한지 또 어떤 것이 잘 나가는지 이런 걸 다 파악하기 때문에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창업할 수 있는지 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청년 일자리가 우리 사회의 화두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굉장한 그런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것 같아요. 이성원 씨 파이팅. 네. 1년 후에 아마 아주 훌륭한 기업가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시장님이 저희 다누리 홍보대사와 함께 다누리 매장을 한번 잘 둘러보셨는데요. 시장님께서 저희 다누리의 1호 사회적 기업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옴니카드를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오, 와, 예, 이게. 앞으로도 다누리 매장에 대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누리 매장에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우리 이성원 씨는 끼가 있네. 앞으로 전문 마케터로 아주 성장할 것 같아요.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오셔가지고. 네, 다음에 제가 한번 제대로 올게요. 예예. 네, 예. 네, 네. 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공간인데요. 네. 어디죠? 지금 이제.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마 앞으로 여기 정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인기몰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양쪽으로. 네? 양쪽으로 하래? 네. 네, 잠깐만요. 나머지 분들 이쪽으로. 네. 자, 네, 들어오시죠. 이제 오늘 그 제가 마지막 설명드리는 곳인데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가면 바로 어디가 되죠? 예? 아, 시청. 아, 시청 신청사 우리 로비로 들어가게 되는 공간인데요. 전에는 이제 저게 막혀져 있어요. 이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제 뚫린 건데요. 여기 이 계단을 활용한 곳이고, 그래서 서울에 관련된 다양한 책자들이 여기 전시 판매됩니다. 사실, 우리가 서울에 살지만 서울이 어떤 곳인지 사실 막상 잘 모르잖아요. 남산 몇 번 가보셨어요? 한강 배 타보셨어요? 그러니까 막상 우리는 서울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알려주는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지금 아직 오늘 오픈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충분히 다는 모이지 않았는데 앞으로 서울에 관련된 다양한 책들이 여기서 전시 판매될 예정이고요. 또 서울이 서울시가 발간하는 뭐 여러 이 백서라든지 비매품들이 있는데요. 왜 그 정부 간행물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서울 간행물실이 여기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에 관한 정보 그 오프라인으로 뭐 구입하실 게 있으시면 여기 오시면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특히 서울도서관에 가면 이제 서울에 관한 또 다양한 그 이 아카이브 여러 문서라든지 이런 걸 이제 사본을 다 이렇게 복사하신다거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동해서 아마 서울에 이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행사가 이제 끝났는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말씀 드렸죠. 서울시청이 아니라 이제는 서울시민청이고요. 그럼 그 얘기는 시민이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시민이 하면 여러분들은 시장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 아셨죠? 네. 예. 시민이! 시장입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네.